기다렸고요. 붙은 공. 네. 아, 더블 컨택입니다. 아, 다행히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. 엄청 긴장했어, 다행이다. 아, 진짜요? 아, 얼굴이 완전 상기돼가지고. 밥을 먹으면서 이제 다이나 너 오늘 게임 어땠어?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엄청 우는 거예요. 당황해가지고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하이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 그러니까 못한 거 같아서 막 운다고 막 이러는데 또 안 됐더라고. 자기는 이제 잘 하고 싶은데 이제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못했어도 우리는 이제 일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못한 것 같다고 막 계속 울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 됐었어요. 가운데 시간 차 하지만 받아냈고요. 따라갑니다. 메리가 3단으로 높이 넘. 우리가 좀 전할 게임도 좀 당황하는 것도 엄청 많았고 맞아. 아, 좀 침착하지도 못하고 좀 너무 막 이기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. 몸에 힘은 다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고 정신도 없었고 아 참. 다시 한번 현대건설찬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? 그럼 우리가 이날 A 타이밍 갑자기 이루어지고 맞아. 아 5세트 때도 한번 읽고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내가 탁탁팍 됐어야 되는데. 변지수 엘리자베스가 받았습니다. 아 내가 진짜야.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분위기가 또 이렇게 우리가 처질 때도 있고 뭐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그러니까 좀 뭔가 즐겁게 하지 못한 것 같아. 너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안 맞는 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. 민진 선수 대신 김혜성 선수가 들어갑니다. 백배는 양효진의 서브. 집중공. 저 나름 진짜. 근데 어떻게 이겼냐 모르겠어. 16대 19면은 7점 차잖아. 이번엔 황민경이 받았고요. 아, 이다영이 네. 그대로 넘깁니다. 리시브가 흔들렸는데요. 하지만 그대로 넘깁니다. 아, 여기서 이렇게 또 떼니까요. 깜짝아. 아, 깜짝아. 진짜 신이 시어를 한 100번 외치는 것 같다. 또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한순간에 팍 따라잡아. 맞아. 근데 진짜 어제는 점수가 어땠냐면 하다가 잠깐 쳐다보면 이만큼 차이 나 있고 맞아. 하다가 쳐다보면 갑자기 또 좁혀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든 저쪽이 이기든 상관없이 서브는 양효진 레디가 맞습니다. 염혜성 올렸고 김민진 호의 공격 자 따라가는데요. 야 저게 진짜 진짜 아파 보였었대. 파이팅 한데 아파. 진짜 아프겠다는데 야. 또 밑에 카메라가 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카메라가 좀 어쨌든 위험해 보인다.